안녕하세요, 몰컴입니다. 코만드파크 필드에서 네.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만드파크 필드는 실내, 실외, CQB 및 야지전이 가능한 에어소프트 게임 복합필드이며 다양한 구역에서 다양한 교전 영상이 일어나 다양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게임 필드입니다. 오늘은 첫 GBB 라이플 게임을 뛰어볼까 합니다. 바로 위사의 스카엘 MK16 모델입니다. 라텍 레벨 3 부품으로 컨버전된 모델이며 덕분에 내부 부품이 강화 부품으로 튜닝되어 있는 상태로 육중하게 느껴지는 반동 및 안정적인 성능과 내구도를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튜닝 내역은 아래 설명글에 적어놨습니다. 전진! 능선! 처음으로 GBB 라이플로 게임을 뛰어야 하다 보니 존던 것만 쓰던 저에게 어느 정도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저돌적으로 플레이하기보다는 조금은 느긋하게 게임을 뛰었습니다. 오케이. 진입하는 적들을 잡았으니 조금 더 전진합니다. 어디 있어? 능선에서 저희를 견제하는 적을 잡기 위해 중앙 천막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능선에 들어있다. 능선아! 와, 이게 맞네. 다음 라운드도 전판과 비슷하게 적당한 엄폐물을 끼고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온 적에 의해 전사했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양팀 시작 지점을 바꾸어서 진행되었으며 저는 능선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만 컷! 너 저기 그 창문 있는 거 봐야 돼. 방향 잘 봐봐요. 열심히 봐요. 두 명을 잡고 더 적진 쪽으로 진입합니다. 오른쪽 조심해. 넘어있어. 모든 적을 섬멸시키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능선으로 뛰어갔습니다. 천막 옆에 있는 엄폐물에 와 있던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게이머가 아닌 오늘 처음 게임을 체험해 보시는 분들과 같이 뛰었으며 최대한 앞으로 달려가 빠르게 적들과 교전했습니다. 저기 맞다. 찾아. 발격을 아래 할. 다음 라운드는 능선 쪽으로 뛰어가 적들과 교전했습니다. 러쉬.
와, 저 조심한다. 너무 무섭다. 다음 라운드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좋다. 오, 원샷 원힛. 전선이 도착 상태에 빠지자 저는 일단 다른 곳을 뚫어보기 위해 뒤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지 않냐 방금? 포켓 써? 이후 비가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서 게임이 중지되었습니다. 처음으로 GBB 라이플로 게임을 뛰어본 소감으로는 일단 전동고보다 제약사항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장탄수나 파워소스가 일정하지 않은 점이 있었으나 초탄 명중률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실총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GBB 라이플로 게임을 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몰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